2022년 2회 소방설비기사 정기에 합격한 50대 직장인입니다.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후에 금융업종에 종사해오고 있는데 은퇴 후 취업할 수 있는 자격증을 찾던 중에 소방설비기사를 알게 되어 2022년 3월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4월에 필기시험, 7월에 실기시험을 보고 합격하게 되어 총 5개월 공부를 했습니다. 금융계통에 나이 먹고 은퇴하면 재취업하기가 힘든 환경이라서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 생각했고, 비전공자이지만 다행히 경영학 전공자는 관련 학과로 인정받아서 자격시험을 바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. 비전공자라 소방전기 일반 및 소방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 과목이 전반적으로 어려웠습니다. 전반적으로 암기해야 될 사항들이 대부분인데 문장의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방법들이 유용하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. 일단은 자격증 공부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.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결심했다면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가 합격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. 부연 설명하면 독학으로 할 것이냐, 인강을 들을 것이냐, 인강을 듣는다면 어디서 들을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필기 실기 모두 노트 한 권 정도의 분량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, 계속적인 반복 학습을 통해서 시험일 전날은 두세 시간 만에 모두 파악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. 특히 가장 잘 외워지지 않는 위험물 종류는 A4 한 장으로 정리한 후에 2주간 매일 아침 출근 후에 10분씩 외웠습니다.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외웠습니다. 비전공자라 단기간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더라도 당연히 인강을 듣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했고, 주경야독을 해야 되다 보니 출퇴근 왕복 2시간 차 안에서 인강을 들으며 시간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. 어떻게 보면 5개월이 짧은 기간인데 비전공자가 직장을 다니면서 한 번에 필기 실기를 합격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자격증에 도전을 결심하고 공부를 시작했지만 생소한 용어들, 각종 암기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멘붕이 와서 필기도 보기 전에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김상현 교수님의 강의를 믿고 따랐으며 강의 중간중간에 하시는 말씀 중에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, 세 번 반복해라. 자신감이 부족해서이다. 하면 된다. 자신감을 가져라. 는 평범한 말씀이지만 50대 수험생인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배우락을 믿고 열심히 따라가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노력이 합격의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. 수험생 여러분, 빠른 시일 내에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